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했던 시장, 낙폭은 지금 거의 만회를 했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래도 경제 여건들은 상당히 좀 이제 8월 초에 나왔던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에서는 좀 노이즈가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비 지표라든지 그 주간 단위로 나오는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수라고 있잖아요. 예, 좀 그것도 허리케인 때문에 텍사스주 쪽에서 일시적인 급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 침체 우려들은 좀 덮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 확인돼야 될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의 실사 지표가 있거든요. 실제 우리는 매주 첫째 주 금요일날 그 비농가 취업자 지수랑 실업률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한 반년 정도 딜레이 돼서 나오는 QCW라고 하는 고용 실사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이미 현재도 반년치가 논판보다도 한 6, 7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적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됐을 때 미국의 전체적인 노동시장 탄력이나 이런 데 대한 우려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초중반부터 확인된 지표들은 침체는 아니다라는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틀의 고용 환경만 놓고 보면, 야, 이거 9월에 여전히 B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장은 B컷 자체가 금리 많이 낮춰준다고 무조건 좋아야 될 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과거 연준이 50bp 이상 인하로 출발했을 때 여지없는 침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B컷 기대가 좀 저는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침체된 우려는 상당 부분 메인 지표들이 덮였지만, 여전히 그런 실사 지표들 확인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조금은 유보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저희는 침체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큰 틀에서 침체 우려는 덮여가고 있지만 미국 고용 실사 지표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330원 아래까지 아까 내려왔던데 원화 강세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달러가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쪽이 제일 메인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1200원대 환율도 봤었는데, 그때 뭐 연말에 올해 미국이 연초에 3월 달부터 인할 거다, 올해만 뭐 150bp 인할 거다, 그런 기대로 1300원 언대 환율도 봤는데, 뭐 4, 5월 달에 미국의 금리나 시점 딜레이 되고 올해 뭐두 번이나 할수 있겠어?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때 1380원, 1400원을 봤는데,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 요인은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올해 그래도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 돌리면서 전체적인 외환 쪽에 펀더멘탈 좋아졌고요. 최근에 대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아직도 뭐 화학개미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지만, 속도도 조금 조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9월에 인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내일 금통위 뒤에 또 질문하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인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하에 대한 절대 강도도 약하다, 그러면서 저평가돼 있는 원화 인식이 최근에 발동하면서 아시아권 커런시들이 전체적으로 좀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긴축 규제가 완전히 멈췄다고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 완화 기대가 주도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통화 정책이 뭐 인하를 한다고 한들 더 세게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그동안 저평가 요인들 해소되면서 1330원, 뭐 2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절상기죠. 그래서 연말까지 큰 틀에서 환율은 좀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동안 외환 전문가들이 1350원 언더가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미국 쪽 통화 정책 기대 밀고 들어오면서 뭐 저희는 지금 환율 좀 안정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보니까 1330원 위쪽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20원 가까이 또 급락했던 월요일에 외국인들 오히려 코스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뭐가 고민스럽냐면, 금리 떨어지고 뭐 원화 절상되면은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 좀 들어와서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 원인이 미국의 뭐 지금 B컷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지만, 통화 정책이 완화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인데, 거기에 제일 중심 핵심은 뭐냐? 지금 당장 시장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경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 약세 자체 요인이 아주 뭐 달러가 금융 불안 때문에 안전선으로 강해지는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아, 적어도 지금 글로벌 다른 나라에
우리 원화가 저평가되는 것 대비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냐라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를 세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연착륙을 위한 재료이지 지금 공격적으로 위험값을 높이면서 대외 투자를 뭐 미국 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제 오늘은 또 지금 월요일 날은 환율 강할 때 네.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또 외국인들이 또 조금 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큰 줄기는 미국 펀더멘탈이 약해질 때 다른 나라로 대피할 정도의 지금 환경인 거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안심하기는 좀 어려워서 워낙 강세에 기이나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세게 들어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시장에 부담을 줬었고요. 엔화 급등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게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한 심리가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8월 초에 일단은 미국 쪽 뭐 리세션 콜이 주가 변동성 확대와 급락에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 그 앞전 이슈가 7월 말에 있던 BOJ 회의였잖아요. 네. 예, 대부분이 좀 동결을 유력하게 봤는데 인상을 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 자체도 이제 중단하고요. 근데 지금 그 기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8월 초에 시장 불안해할 때 금융시장이 지금 침체는 아니냐는 가늠해야 될 세 가지 가격 지표를 제시했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엔화145엔입니다. 그러니까 엔화145엔은 기술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그 8월 불안이 한참 갔을 때 142엔까지도 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일본 BOJ 부총재까지 나와서 예, 우리가 무리하게 시장까지 망가뜨려가면서 긴축을 하진 않는다. 안전 발언을 했는데 145엔이 지금 아래쪽에서 절성되는 것에 대한 기준선이고 150엔 또 위로 가면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이라든지 일본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엔화 약세가. 뭐 니케이야 엔화가 약해지면 좋게 반영하는 것도 네. 있지만 저희는 145에서 150엔 사이가 스위스팟으로 보고 있고요. 전일도 보면 이번 주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는데 파월 의장보다 저는 우에다 일본 BOJ 총재 발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균형 잡아서 145엔 아래로 엔이 절상되면 통화정책단에서 일본이 무리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좀 톤다운을 해줘야 아직 엔캐리 청산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45엔이 9월 FOMC에서 연준의 액션과 맞물려서 연준이 만약에 빅컵을 하면은 엔화가 또 절상 압력을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본이 지금은 좀 신중론으로 갈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145엔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가격 지표 중에 하나는 역시나 엔입니다. 145엔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금요일에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 청문회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은 뭐 기대를 먼저 반영하고 미국 국채 금리도 지난밤에도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던데 네. 지금 레벨은 연내 몇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딱 3.8%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이 5.5에서 한 150BP를 낮추면 4% 상단에 미국은 기준금리가 지금 점이 아니라 레인지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4%가 상단이고 3.75 하단. 거기 중간값이 3.8입니다. 연초에도 미국 10년이 3.8이었는데 연내 150BP 이하 정도 기대 프라이싱이었거든요. 1년 내.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 프라이싱 그 정도인데 선도금리에 반영된 건 그 이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선도금리는 또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와 이런 거에 녹여서 반영하고 있는데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연내에는 지금 뭐 일부 IB들 중에 9월, 11월 두 번의 빅컷에 연내 100BP 이상, 125BP 이나 콜도 하는 곳들이 네. 있는데 저희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들 덜어내고 최근에 주간 단위의 고용지표들 좀 안정화되고 그런 것이 8월 초에 미국 고용지표 안정으로 연결되면 저희는 올해 세 차례 FOMC 딱 25BP씩 세 번, 75BP 정도가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기대 수준이 아닐까. 그리고 내년도까지 매분기 한 번씩 하면 내년까지는 최종적으로 한 3.75 정도, 3%대 진입 정도의 의미를 두고 경기가 좀 스무스하게 안정화시키는 방향. 저희는 지금 침체 가능성을 좀 적게 보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는 딱 그 정도.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 지금 현재 9월 FOMC까지 3.8을 지키는 것도 만약에 3.8을 하회하잖아요. 네. 어제도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반응한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유동성 기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8이 아까 엔화 145엔과 연결해서 60년 3.8 아래에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9월 FOMC 전까지 불안해할 수 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가격 지표 두 번째가 미국 10년 3.8%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3.8 아래에서는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 어쨌든 시장금리가 좀 과도하게 앞서가고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연준 실기론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8월 긴급회의 그리고 뭐 9월 빅컷 가능성 나오다가 지금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빅컷 가능성 아까 언급은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확률적으로는 한 30% 내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0% 내외인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8월 지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도 파월 의장의 일부 거기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 네. 예, 지금 금융시장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패를 미리 까기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잭슨홀 컨퍼런스가 파월 의장보다 아까 우에다 총재를 더 네네. 보자 얘기했던 것도 파월 의장은 상당 부분 좀 소문난 잔치, 중립적인 균형을 잡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실 거다. 침체는 아니다. 우리가 통화정책 완화로 돌긴 하지만 완화에 대한 시그널은 주겠죠. 하지만 침체를 전제할 정도의 위협 발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9월의 빅컷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침체의 가장 확실한 전조 시그널. 뭐 지금 긴축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세게 빼주는 거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우려,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금리를 낮추는 게 답은 아니에요. 지금은 적절하게 올해 생각보다 재정정책이 상반기에 좀 많이 작년에 무리했다 보니까 좀 다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책 공백기거든요. 선거를 앞두고도 재정이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있고 연준은 아직까지 완화정책을 안 넘어갔잖아요. 그것도 네. 이번 8월 달 조정받을 때 엔캐리보다도 저는 미국 내 단기 자금 시장 뭐 이런 데 보니까 단기 금리들이 생각보다 뭐 1개월 이내 하루짜리 금리들이 좀 높았어요. 그 자금 구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통화 정책만 기대할 때가 아니라 좀 올해 생각보다 상반기에 빨리 지갑을 닫은 재정 정책이랑 균형을 잡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발판들. 그래서 올해 한 세 번의 회의 다 낮춰주고요. 내년에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낮춰주는 게 지금은 제일 지금 시장에 불안을 안 주고 가는 무난한 패스일 것이다. 그거를 속도를 내면 시장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미국의 재정 통화 정책 공백기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번도 뭐 동결 전망은 높게 나오고 네. 이번 금통위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8월 초에 미국 쪽에서 워낙 난리가 나니까 우리도 이것도 깜짝 네. 이벤트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내수가 워낙 부진한 데다가 또 국내 물가가 많이 잡히고 있어서 아마 9월 초에 확인될 8월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 전년 대비 2%를 지키느냐 마느냐. 최근에 공공요금도 올라오고 했지만 국내 물가 쪽에서는 안정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경기만 보면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걸림돌은 하나죠. 최근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집값이 다시 뭐 많이 오른다. 거기에 네. 가계부채가 또 총알로 쓰였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들이 가상금리 막 다시 높이면서 그동안 1금융권에서 가상금리를 좀 미리 많이 낮춰줬거든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그걸 정상화시키고 9월 달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과 같은 대출 규제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범주도 넓히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 이번 8월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가계부채 때문에 동결을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우리도 뭐 9월에 미국도 액션을 들어간다면 우리도 이제 올해 연내 한 10월쯤에는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은 동결은 하겠지만 저는 한 분 정도의 저는 7월 달에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7월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 금융 안정 때문에 네. 이날을 주장하는 금통위원 정도는 등장해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제 완화 쪽으로 간다. 그 정도 시그널링은 나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 인하 소수 의견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로 뭐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거고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까지 금리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딱 10월에 한 차례 정도인데 네. 지금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적정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 학계라든지 중앙은행들이 그걸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인하 시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폭을 가늠할 때 적정하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서 침체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가 이제 터미널 레이트, 네. 거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보는데 미국은 대략 3% 초반,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 뭐 여러 학술 연구도 있고 하지만 대략 2% 초반에서 3% 중반을 넘기지 않는 수준, 2.3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의 중간값이 한 2.75 정도거든요. 저는 올해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에 한 번 꼴 정도에서 2.75까지 낮추는 건 그렇게 무리한 완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연착륙 패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채권시장은 또 앞서가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내년까지 최소 150에서 200bp 사이까지 완화 기대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100bp까지 2.5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 정도 프라이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 우리나라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상당 부분 특히나 예금금리 쪽에서는 3자대는 이제 사라지지 않겠냐. 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감안하셔서 자금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기준금리 2.75%, 2.5%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좀 완화가 됐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딱 2분기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확실한 픽아웃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입 국면에서 이제 변동성 확대와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네. 아까 제가 정책 공백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정부도 선거 앞두고 완전히 지갑을 닫은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2분기에 세수가 많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정부가 뿌리는 유동성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7, 8월 달부터 다시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경제는 어쨌든 어느 분들은 노랜딩, 착륙이 없을 거다. 미국 경기 네. 마냥 좋을 것처럼 계속 떠갈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드디어 내려오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경착륙이라고 하는 하드하게 추락하지 않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점진적인 금리나 경로.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특히나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마 재정 정책에서 통화 정책으로 바통이 넘겨지다 보니까 정책에 좀 소요 혼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3%대 무난하게 연착륙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부담 덜어내고 이제 무리했던 재정 정책에 대한 뭐 환수에 대한 부담도 덜어내고 그래서 내년 뭐 저는 올해 연말에 내년 초까지는 미국 증시도 지금 한번 기스가 나고 나서 전고점을 얼마나 의미 있게 뚫을 거냐 뭐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기간 조정 장세는 당분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 5월 달에 여기 방송 출연할 때도 계속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 금리나 시점부터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 금리나니까 그때부터 막 돈 땡겨서 무조건 위험자산 투자하는 건 아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딱 그 구간이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큰 돈 벌기보다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고 안전자산이 채권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의 지금은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가는 과정. 최근에 빠지고 단기 반등이 꽤 센데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고점을 뚫고 얼마나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여기서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금 가격이 또 무시무시하게 올라요. 네. 금이 왜 오를까요? 유동성에 대한 기대만으로 갈까요? 아니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분명히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금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장이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발언도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뭐 금요일 밤에 나올 텐데요. 파월 발언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소문난 잔치 가능성이 높고요. 파월이 여기서 많은 힌트를 주다가 9월 FOMC 때까지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게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완화 기조의 전환 인정하되 50BP 이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카드를 쥐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소문난 잔치.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일 것이다. 네. 아, 워낙 변수도 많고 금리나도 가까워지고 있고 투자 전략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투자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위험값을 많이 높일 때는 아닙니다. 뭐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저신용 쪽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게 스프레드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도 그런 측면에서 기간 조정 얘기를 드렸는데 네. 채권이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떨어져서 뭔가 계륵 같은 느낌이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미국채는 아직도 3% 후반대 금리고 미국의 전 단기 미국 국채가 아직도 여전히 뭐 1년 내외짜리는 4% 후반 뭐 이 정도 일들을 주고 있거든요. 네. 원화가 최근에 절상되면서 1330원 초반대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미국 쪽의 단기 국채 같은 데서의 메리트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도 3자가 깨진 국고금리 좀 매력이 없다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내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예, 장기 예금 가입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네. 올해는 그 장기 예금 그걸 계속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지금 이제 절반은 떠났습니다. 근데 그 남은 절반을 생각하시고 뭐 지금 또 장기채 금리가 워낙 우리나라가 낮다라고 논란이 많지만 채권은 가장 지켜가는데 보편적인 자산이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위험값에서 안전값 반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쓸데없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금가격 같은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안전선호들을 좀 섞어갈 시점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위험값을 높일 때가 아니다. 장기 예금에도 관심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통찰. 한발 앞선 투자자입니다. 오직 마켓 인사이트.
네, 수급으로 살펴보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배터리 양극재 시장에 한파가 불고 올해 들어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2차 전지주의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 국내 대표 성장주 2차 전지주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중 LNF의 경우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1시 35분 기준 외국인이 5,000주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 보겠습니다.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면서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이 부각되고 3주 만에 신고가를 재경신했는데요. IM증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3% 상향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10거래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11시 35분 기준 기관이 12만 5천 주 순매수하고 있고요. 8.28% 강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2분기 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급 상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환율과 에너지 가격 모두 우호적인 환경에 돌입했다며 점진적인 주가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4거래일째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2거래일째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11시 35분 기준 외국인이 29만 주, 기관이 28만 9천 주가량 순매수하고 있고 3.9% 상승 중입니다.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대선 팽팽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정오의 머니머니에서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